55쪽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서산채시말 고금전기에 자공한국 유향부자 한고롭 개이하도는 수희하고 낙서는 사우라면 관자명소강절은 개이위 십위하도요 구위낙서라니 개태전에 기진천지 56지수하고 홍범의 우명원 천내석우 홍범구주의 구금지수의 대구일하고 좌삼우칠하며 이사비견이오 육팔위족이니 정구배지상야람 유유목의견이 이고위하도하고 십비낙서하야 탁언추러희라니 기여선유구설로 불합이요 오인대전하야 이미 이제 개추러 복희지세라니 기역치도서의 병부병험이요 단위복희겸치도서즉 역범지수의 성상표리하니 위가의남 기실은 천지지리는 일이의님 수시요 고금선후지 부동이나 이기리즉 불용유이야람 고로 복희 단거하도 이자역즉 불필예견낙서이 이영여지합의요 대우의 단거낙서이 작범즉 역불필추고하도이 이암여지부인임 기소이연자는 하제옴 성이차리지외에 무부타리고야니람 연이나 불특차이람 일여유오성십이율이로되 이기상승지수는 구어육십이요 일명이 유십간십이지로되 기상승지수는 역구어육십하니 이제 개추러 역지후하고 기기수의 우각부동이나 연이나 여역지 음양책수이 노소 자상 대합하야
개미육십자로 무불약하부결야람. 하지은기 참동태일지속이 수부족도남 연이나 역무불상통하니 개차연지리야람. 가령 금세의 부유도서제 출이라도 기수의 역필상부하리님 감히 복히 유치약금일이 자격호암. 대전소위 하출도하고 낙출선을 성인이 측지자는 역범원 성인 자격작범의 기원이 개출어 천지의님. 여언 이 복서자는 상기정과 역막대호시기지류는 역지서의 기요 귀여복지법호와 역언길이 무이니람. 이제 그 하도와 낙서의 중요한 점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중요한 건 지나가고 이제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 저런 얘기도 있더라,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서산 최씨왈 호금 전기에 예나 오늘날이나 전해진 기록물에는 자 공안국 유향부자 반고로 공안국과 유향 유흠이 두 부자거든요. 그 부자와 반고 서마천슨 반고 거기로부터 개 이위 하도는 수희하고 다 이위라는 것은 뭐뭐라고 생각을 했다 뭐뭐라고 여겼대요. 하도는 수희하고 숫자는 재방분이 두 개 있으니까 이게 줄수네요, 그죠? 복희 씨한테 주었고, 그러니까 공안국도 그렇고 유향부자도 그렇고 반고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다 당대 석학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도는 복희 씨한테 주었다라고 하고, 낙서는 석우라하며 낙서는 우임금한테 주었다라고 하며, 관자명과 소강절은, 소강절은 이제 그 송대 학자죠? 소강절은 개 2위, 10위 하도요. 다 10이라는 숫자는 하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9위 낙서라 하니, 9는 낙서가 된다라고 했으니, 개 대전의 기, 진, 천지, 오십, 유, 오지수하고 저 이 지역 저 대전에 맨 앞에 나왔었잖아요. 대전에 이미 천지 오십오라는 숫자를 진설해놨어요. 그리고 홍범에 지금 우리 아까 막 봤던 주목 홍범에 우, 명원, 천내, 석, 우, 홍범, 구주이, 구궁지수, 대구, 이일, 좌삼 우칠 이사 미견 육팔 위족이니 정 구배지 상냐라. 또 명언 분명히 말을 해놨는데 하늘이 곧 우임금한테 홍범 구주를 석 주시면서 구궁의 숫자가 대구이일 대자는 일대자지요. 구를 머리에 이고 이일 이를 밟고 서 있으며
좌삼, 좌측은 3, 우측은 7. 그 다음에 2와 4는 양 어깨, 6과 8은 발, 발이 되었다라고 하니, 정, 구배지 상례라. 이럴 때 정자는 정희, 꼭, 혹은 딱, 그런 뜻이에요. 정희, 거북의 등, 등의 형상이더라. 해야죠. 그렇죠? 그랬는데, 유, 유목, 의견이 2, 9, 위, 하도하고 10위 낙서하야. 그런데 오직 유목이라는 사람, 유목의 의견이 9로서 하도라고 여겼고 10으로서 낙서라고 여겨서 탁, 언, 추러, 희라 하니 그게 자기 말이 아니고 의탁해서 희라는 사람한테서 나왔다라고 그 희라는 자기 스승을 거기서 이제 방파매 좀 삼은 거죠. 그랬다라고 하니, 기여 선유 구설로 보라비. 이미 선대 학자들의 옛 그 학설과 합하지 않고, 부합되지 않고, 우인 대전하야 또 대전을 인용하여 이위 이제 개 추러 복히지 세라 하니.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하도와 낙서 이 두 가지가 다 복희의 세대에 나왔다라고 한다 이거지. 복희씨와 우인금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다 하도와 낙서가 다 복희씨 때 나온 거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 기 역치 도서 병무 명엄이요. 그가 하도와 낙서를 바꿔서 둔 것이 아울러 분명한 증험이 없어. 없어요. 증거가 없다. 단위 복희 겸취 도서 즉 역범지수 성상 표리하니 위 가의이나 기실은 천지지리는 일이의니 다만 이 아까 말한 그 유목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그 의견은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근거가 없으니까 차치하고 다만 복희 씨가 겸취 도서 즉 하도와 낙서를 겸하여 취했다라고 하면 역범지수 역과 홍범의 숫자가 성상표리 아니 참으로 서로가 표리가 되니 위 가의라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의심해볼 만한 것일 뿐이다 그 말도 말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좀 의심이라도 한번 해볼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기실은 그러나 그 실상은 천지실이는 천지의 이치는 1, 2, 2 의미. 거기다 밑줄을 쳐보세요. 천지, 지리, 1, 2의. 천지의 이치는 하나일 뿐이니. 수, 시유, 고금, 선우지, 부동이나, 비록 때로, 시기적으로, 예나, 오늘날이나, 선후의 같지 않음이 있으나, 이 길이 즉, 불용, 유, 이하라. 그러나 그 이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치는 하나일 뿐이다. 고로 그러므로 복희 단거 하도의 자격 즉 그렇다면 복희 씨는 다만 하도를 근거로 하여 자격 주역을 역을 지으신 것인즉 불필 예견 낙서이 이 역 여지하부요. 불필 예견 반드시 낙서를 예견해서 그죠? 낙서가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예견을 해서 그렇게 해서가 안 되겠다. 미리 낙서를 볼 것을 기필하지 않으셨는데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미리 낙서 볼 것을 예견이 필자는 기필할 필자를 해석하자고요. 기필하지 않으셨는데도 이 역 여지하고요. 이미 역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래를 보니까 잠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복희식 때인데 복희식 때라면 이 무임금은 이만큼 후대잖아요. 그런데 이때 화도를 보고서 만들었는데 시간은 우리 과거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로 오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 앞으로 나가는 게 그래서 역자를 쓴 거예요. 이 역자가 그런 의미예요. 시간을 앞당겨 앞으로 이렇게 미래 올 것을 미리 짐작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 해석을 하겠습니다. 단 복희 단 거 하도이 자격 즉 다만 복희가 복희 씨가 다만 하도를 근거로 하여 역을 만들어 내신 것인즉 불필 예견 낙서이 미리 낙서 볼 것을 낙서가 나타나서 보여질 것을 기필하지 않으셨는데도 이 역 여지하부요 이미 시기적으로 미리 거슬러서 여지함 그 낙서와 이미 부합이 됐다. 그죠? 미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만들어질 것과 합치가 되더라. 대우는 또 우인금은 어떻겠습니까? 우는 단 거 낙서의 작범 즉 다만 낙서를 근거로 하여 홍범을 지으셨은 즉 역 불필 추고 하도이 이 암 여지 부인이 또한 추고 거꾸로 시간이 이제 흘러왔으니까 거꾸로 상고에서 하도를 거꾸로 미루어 나갈 것을 기필하지 않았는데도 이 암 여지 부인이 이미 암암리에 그 하도와 부합이 되었으니 기 소위연자는 하죠. 그 서로 시기적으로 여기 복희씨는 이 위세대인데 여기서 미래 오지도 않은 미래로 이렇게 미래에 만들어질 것과 부합이 됐고 이 우임금은 여기 만든 것을 과거에 맞춰서 본 것도 아닌데 서로 맞는다 이거예요. 서로가 부합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소위연자는 하죠. 성 이 차리지 외에 무부 탈이고 열세니라. 참으로 성자예요. 참으로 이 이치 밖에는 다시 다른 이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치는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 보면은 맹자의 위대함이 보여요. 맹자는 역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고 하도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전성 후성이 기규일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전대의 성인과 후대의 성인이 그 법칙은 하나다 하겠거든. 그거 보면은 정말 맹자는 훌륭한 분이죠. 뛰어난 분. 자 이제 그 다음 이어가 보시죠. 연이나 그러나 불특자이라. 특자는 다만 특자지요. 다만 이것만일 뿐만이 아니에요. 율려 유 오성 12율 이로되 율려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양율 음렬하겠지요. 음악을 따지는데 12음계 중에서 양율 음여예요. 율려 조양 천자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율은 양의 음악 여는 음의 음악. 근데 율려에는 12율이 있고 그 소리는 오성이 있지요. 궁상각치우 그렇죠? 궁상각치우 그거는 오행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성과 12율을 곱하면 60이 되잖아요. 그죠? 60이 돼요. 기 상승지수는 그 오성과 12율을 유리 그 서로 곱하는 숫자가 되면 9월 66, 60에 끝나. 이 굿자는 연구할 굿자가 이럴 때는 다할 굿자예요. 60에 다하고 일명이 아까 말한 육감을 따지는 거죠. 일명이 유 10간 12지로 돼. 그지요? 10간과 12지였는데
기 상승지수는 역후어 60인 그 상승의 숫자는 또한 60에서 끝나니 이자 개 주로 역지후요 그죠? 이 두 가지는 윤려 조약이라 윤려는 역이 만들어진 후고 그렇죠. 이 아까 말한 간지 그것도 역이 만들어진 뒤에 나온 거예요. 기 기수 우각 부동이라 그 수를 일으킨 것은 또 각각 같지 않아. 그러나 여 역지 음양 칙수 그 역에서 양궤와 음궤를 전부 합하는 것이 음양 칙수예요. 합하면 그 노소 자상배합하 노양 그 다음에 노양 노음 소양 소음 그 전부 합하면은 개위 60이에요. 60이 나와요. 바로 뒤에 설명드릴게요. 60자로 무불약합부계해라. 서로가 완전 그 기문서 딱 맞추듯이 서로가 부합되지 않는 게 없었다. 거기 잔주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주자왈 범역수 36대 24 이거는 노양수 대 노음수예요. 그 다음에 32대 28 이게 뭐냐면 그 노양수는 9랬지요. 9 그죠? 9 9 곱하기 4 네. 노음수는 6이랬지요. 6 곱하기 4 24 되지요. 그 다음에 그 소양수는 7, 4, 7, 28 소음수는 8, 4, 8, 32 해가지고 합하면 각각 합하면 그래서 천지지수는 60으로 절을 삼더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일단요. 그 다음 가보시죠. 하지 운기 참동 태일지속이 이거는 뭐냐면 하도 낙서수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오성 12율로 더 내려가서는 육갑을 따지는 걸로 역수와 합치가 된다까지 얘기했고 그 이하로 더 내려가서 지 운기설 운기라든지 참동이라든지 태일 같은 이게 다 따지는 사람들이 하는 숫자예요. 그런 종수 그런 무리들이 그런 종류가 수 부족도나 그런 것들은 비록 도는 말할 도자 좋기 말할 것이 못되지만 따질 것이 못되지만 연이라 그러나 역 무불 상통하니 또한 서로 통하지 않음이 없으니 개 자연질이하라.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다 자연의 이치에서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운기라든지 참동이라든지 태일 같은 것은 그 잔주에 나와 있지만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면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령, 가령은 오늘날 그런 뜻이죠. 가령, 금세에 지금 시대에 부유 도서제 출이라도 또다시 하도와 낙서 같은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수의 역필 상부하리 그 숫자는 또한 반드시 서로 부합이 될 것이니 가위 폭희 유치여 금일이 자격호와 가히 폭희씨가 오늘날에서 취함이 오늘날에서 오늘날을 취해서 주역을 만듦이 있겠느냐 이거야. 오늘날에는 주역을 안 만들고 다른 걸 만들었지요? 뭐예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음양의 이치를 가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천년이 지나고 또 만년이 지나면 그 이치는 하나인데 그 음양의 이치, 그 이치에서 천지지간의 이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맞는 걸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대전 소위 하출도하고 낙출 써오늘 대전에서 이른바
하수에서 하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서가 나오거늘 성인이 즉지자는 성인께서 그것을 법칙으로 삼으신 것은 역 범언 성인 자격 작범에 또한 무릇 성인이 역을 만들고 범을 지으실 적에 기원이 추로 천지의니 그거 핵심입니다. 밑줄 쳐보세요. 기원이 개 추로 천 그러니까 기원 출 어천 그죠? 원출천 해도 돼요. 그 근원은 다 어디서 나왔냐면 하늘에서 나왔다는 의미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천지의 이치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언 이 복서자는 만일 복서로서 말을 할 것 같으면 복서라는 것은 점치는 거지요. 거북점 시초점이 복서예요. 상기점과 점을 치는 사람은 그 점을 숭상하고 이런 말 다 나와 있을 뒤에요. 여 막대호 시기지리는 그러니 시기 시는 시초점인 서 귀는 접목자예요. 시초점 시초와 거북의 거북 같은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들은 이게 뭐예요? 도구잖아요. 점치는 도구일 뿐이에요. 역지서 주역의 그 서, 그가 글이 기유 구여 복지법화 어쩌면 거북이나 복의 법칙이 있었겠냐 거기서 법 받은 것이 있었겠는가 응? 그것이 아니다 이거 사실은 역언 길이 무이이니라 또한 그 말도 그 이치는 두 가지가 없다라는 거야 거북에 의해서 취하든 시초점에서 취하든 그 이치는 하나다 이거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나왔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요즘 말하면 미분, 적분 그런 것들도 다 출발은 덧셈, 뺄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더하기, 빼기에서 그 다음에 발전된 것이 곱하기, 나누기였고 거기서 더 나간 것이 지금 미분, 적분, 그동안 배우는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출발은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지금까지 하도와 낙서로서 우리 공부한다고 시작한 것은 그 세상의 원리를, 이치를 숫자로 접근해서